평범한 남자가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의 인생은 비참했었지요. 뭐야? 최근 믿었던 친구에게 사기를 당했으며 올인한 코인도 모두 폭락해 빚더미에 앉아 남은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뭐야? 어디서 말하는 거야? 아저씨도 이 환청 같은 거 들려요? 예, 저도 들리네요. 하지만 이제 그의 앞날은 창창할 겁니다. 그는 어제 로또 1등에 당첨되었으니까요. 뭐? 로또 1등? 아니야! 로또 1등이라니! 너 누구야! 누군데 무슨 개소리를 하는 거야! 그는 소중한 로또 당첨 용지를 잃어버리지 않게 오른쪽 양말에 잘 구겨놓고 은행에 왔습니다. 하지만 잘못 찾아왔습니다. 로또 1등은 서울중앙은행으로 가야 하거든요. 원래 여기서 로또 당첨금 못 받아요? 네! 저희 지점은 로또 3등까지만 지급하거든요. 아니야! 무슨 내가 로또 1등에 당첨됐다 그래! 나 그냥 은행 업무 보려고! 당황한 남자는 이곳에서 도망치려고 주위를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은행을 털려고 들어왔던 악랄한 범죄자 제이스가 마침 로또 용지로 타겟을 바꾼 참이었습니다. 제이스? 제이스가 누구야? 제이스는 허리춤에서 권총을 꺼내 남자를 위협한 뒤 로또 용지를 훔쳐갈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제이스가 누군데? 아저씨야? 뭐, 나? 나 아니야! 제이스는 그 남자의 지목에 당황했습니다. 나 아니라고! 흥분한 제이스는 현실을 부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심장 죽고 싶지 않으면 머리에 손 올려! 뭐야, 진짜 총이야? 여기서 한 발자국이라도 움직이면 머리에 구멍을 뚫어버릴 거야! 제이슨은 총으로 사람들을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이슨은 남자를 죽이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왜 못 죽여? 어이 목소리, 너부터 죽고 싶어? 제이슨의 총은 작년에 아들 생일 선물로 다이소에서 산 5,000원짜리 장난감 총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급하게 나오느라 잘못 들고 왔지요. 아저씨, 그거 장난감 총이라는데요? 뭐야! 어쩐지 가볍다라니! 저 그러면 진짜 총은 어디 있는 거예요? 제이슨의 아들이 친구들과 전쟁 놀이를 하러 가져갔습니다. 실탄 15발이 장전된 상태로 말이죠. 우와! 이런 미친! 그 아빠의 그 아들이네. 집안 꼬라지 하고는. 제이스의 아들이 오늘 전쟁 놀이를 같이 할 친구는 지수입니다. 지수는 누구야? 김민수의 동생이죠. 어? 야 이 미친놈아! 아니 나도 억울하다고! 이때 도망가야. 남자는 지금이 도망칠 타이밍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딜 가려고? 장난감 총을 버린 제이스가 말했습니다. 아니 저 로또 당첨된 거 아니라니까요? 아까의 소란 때 오른쪽 양말에서 왼쪽 양말로 로또 용지를 몰래 옮긴 남자가 말했습니다. 아니 넌 좀 조용히 해! 그 입 찢어버리기 전에! 어? 효과가 있나? 남자는 목소리를 쫓아냈다는 뿌듯함에 오늘 샤워 후 거울 속 잘생긴 자신을 보며 키스를 해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와우! 그런 생각 안 했어! 남자는 오늘 아침에도 거울을 보며 내 얼굴이면 상의 10% 정도 아니야? 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니 안 그랬다고! 그랬습니다. 안 했다고! 했습니다. 이봐 친구, 젊을 땐 그럴 수 있어. 나도 어렸을 땐 가끔 그랬고. 아니 그런 적 없다니까요? 남자는 대화를 포기하고 탈출할 곳을 찾기 위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옆에 나는 빛이 뭔지 싶어 고개를 돌아봤습니다. 뭐? 아니에요. 주인공은 대머리를 보며 어제 탈모약을 까먹고 먹지 않은 것을 후회했습니다. 아니 저 진짜 그런 생각 안 했어요. 나도 5년 전만 해도 머리카락이 풍성했었지. 오늘 아침에 탈모약을 챙겨 먹은 검은 머리가 대머리를 보며 비웃었습니다. 아 갑자기 난 또 왜?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10년 뒤에 그의 머리는 검은색이 아닌 흰색이라는 것을. 뭐? 야 그래도 대머리 장점이 얼마나 많은데. 야 봐봐, 대머리가 되면 샴푸를 살 필요가 없어요. 폼클렌징으로 머리까지 씻으면 된다니까. 저 말을 들은 검은 머리는 로또 1등 당첨금을 훔쳐서 모발이식 수술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니 또 나한테 왜 그래? 그냥 좀 보내줘. 이봐 친구, 우리 둘이 힘을 합쳐서 저 녀석을 제압하고 로또 당첨금은 반씩 나누는 거야. 어때? 반씩이요? 좋아요, 협력하죠. 제이슨은 합리적인 제안을 했지만 그의 속내는 검은 머리 역시 제압하고 혼자 도망칠 생각이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뭐야, 날 속였어? 검은 머리도 실은 제이슨을 배신하려고 했었습니다. 에헷, 아주 그냥 둘이 지랄났다 지랄났어. 잠깐! 내가 여기서 무사히 나가게 도와주면 당첨금의 10%를 줄게! 괜히 내 거 뺏어도 내가 신고하면 너네 범죄자 신세라고! 이봐 목소리, 정말 진짜야? 저놈이 10% 주려는 거 맞아? 아니 갑자기 말 안 하면 내가 거짓말하는 거 같잖아! 미안하군요, 못 들었습니다. 뭐라고 하셨지요? 못 들은 척 하지 마! 어이 형씨들, 그럼 나랑 손잡고 셋이 나누자고. 1등이면 몇십억인데 솔직히 10억씩만 받아도 이득이잖아. 역시 늙은 꼰대보단 저쪽이 더 말이 통하는구만. 그래, 우리끼리 싸우기보단 힘을 합치자고! 제이슨은 로또 용지를 뺏으면 저 자식들 등에 칼을 꽂자고 다짐했습니다. 우와, 한결같이 쓰레기네. 이젠 멋있다, 멋있어. 근데 여기 사람 하나 더 있었던 거 같은데. 그러게, 분명 누구 또 하나 있었었는데. 이리로 뛰어요! 이게 뭐야? 아까부터 보이지 않았던 은행원이 뒷문을 열고 그 남자와 함께 도망갔습니다. 그 남자는 로또 수령금을 받기 위해 중앙은행으로 갈 것입니다. 빨리 쫓아! 저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서 택시 타고 1시간만 가시면 중앙은행에 갈 수 있으실 거예요. 이 은행은 나중에 꼭 갖겠습니다. 별 말씀을요. 때로는 세상이 아무리 자신을 힘들게 해도 끝까지 버틴다면 하늘은 당신의 노력에 보답할 것입니다.
1등 당첨금이 얼마더라? 그러니 다들 포기하지 않고 직장에 꾸준히 다닌다면 이 은행원처럼 인생 역전의 기회가 오지 않을까요? 안 돼! 안 돼!